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거의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갔네요. 음력으로 이제 7월달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 8월 초하루가 되는데요. 7월달에는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과 복을 비는, 산 사람이 명과 복을 비는 7월 칠석제도 있었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이제 하늘의 문이 1년에 한 번 열려서 자손들이 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는 게 또 백중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또 7월 15일, 음력으로는 7월 15일이 백중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야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2021년 신축년 하반기 대박 운세 제가 띠를 호명을 해드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쥐띠 운세분들, 쥐띠분들을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띠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은 도대체 무슨 띠냐고,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다음 편이 안 나오냐면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은 두 번째로는 뱀띠분들이세요. 우리 뱀띠분들 고생 많으셨죠? 우리 뱀띠분들은 이제 요번 해까지 이렇게 해서 삼재가 끝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올해까지 삼재가 나가지만 사실은 자기 생일달이 돼서야, 내년에 생일달이 돼서야 비로소 삼재가 끝이 난다. 하지만 올해 신축년 하반기부터는 운세가 달라집니다. 기운이 많이 달라져요. 기운이 확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기운의 전환점이 오는 게 올 하반기부터. 하반기라는 건 음력 9월부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력 9월 달부터 9월, 10월 달 이렇게 찬바람 나면서부터 하반기 운세로 접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뱀띠분들은요, 힘을 내셔야 돼요. 왜? 기회가 왔거든요. 이제부터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삼재에서 힘들고, 뭘에서 힘들고, 뭐 나는 팔자가 이래서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발목 잡는 일들이 많았고, 풍파가 많았고, 또 코로나에서 힘들었고, 하지만 코로나 상관없이 이번에 가을부터 하반기부터 운세가 많이들 바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 삼재팔란을 겪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삼재풀이 하셨어요? 홍수매기 하셨습니까? 조금 이런 거를 안 하고서 내가 운만 기다리는 거는 조금 바보 같은 일이죠. 내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려면요, 나쁜 건 풀고 가고 좋은 거는 또 이렇게 받아도 가고, 이렇게 요즘에는요 자기 PR 시대예요. 무당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안 찍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옛날처럼 입소문으로 인해서 뭐 간판 걸고 뭐하고 동네에 한 명밖에 없는 무당이 아니라 요즘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나를 알려야겠죠. 그런 거와 똑같이 내가 나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쁠 때는 막아도 가고. 왜? 삼재팔란이 삼재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나이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재, 이 뱀띠에 21살 신사생 뱀띠부터 33살, 45, 57, 69, 81세 뱀띠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좋지도 다 나쁘지도 않으세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가을부터 운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발목을 잡는 나이대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재도 잘 막아서 좀 푸시고. 왜 그렇게 10만원, 20만원의 목숨을 거시는지, 다른 일로 인해서 더 큰 금액이 나가거나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수들이 많이 있으신데, 나쁜 거는 막아가세요. 나쁜 건 막아가시고, 좋은 거는 내가 또, 내가 운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주지 않아요. 내가 내 거, 내 밥그릇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나이대도 제가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 같은 뱀띠에 다 같은 운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세하게 이렇게 짚어드릴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뱀띠 분들 기회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축년에 2021년 하반기부터 운세가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뀔 겁니다. 서서히 바뀌시는 분들과 확 바뀌시는 분들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21살 신사생 뱀띠분들 있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나이가 어리신데 너무 좋으시죠? 이제부터 정말 차근차근 내가 20대를 어떻게 다져나가느냐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가 주어지는데요. 21세 신사생 뱀띠분들도 운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나이 어리다고 얕볼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굉장히 큰 운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업운도 운이 들면 잘 되는 거고, 운이 안 들면 학업운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있겠죠. 하지만 단한 가지, 운이 들었을 때는요,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좋자고 한 일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죠. 21세에 여자분들은 임신수 들어옵니다. 임신수 가을에 가을 겨울에 가을 겨울부터 임신수 조심하세요. 내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돼 있고 마음이 안돼 있는데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몸이 또 망가지니까 그럴 때에는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이렇게 자손의 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그치만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학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빨리 빠른 이른 나이에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 취직운도 열리셨고요. 이런 운이 열리셨으니까 한번 잘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3살 기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이 뱀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으신데, 이 33세 기사생 뱀띠분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년 본인의 생일이 지날 때까지 많이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올해가 음력으로는요, 이제 8월이 시작되려고 하거든요. 8, 9, 10, 11, 12. 아직도 5개월 남았어요. 12달 중에 5개월이면 반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 제발하고도 정말 제발 좀 삼재풀이 좀 하세요. 그리고 홍수매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요,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끼지 말고 다른 거에 더큰 손재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33세 기사생분들은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이분들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집니다. 건강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수. 내가 관제구설이나 이런, 교통사고에 사고수가 많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33세 기사생분들은, 정말 이런 거좀 풀고 가세요. 풀고 가셔야지 내가 내년이 오고 후년이 옵니다. 이제부터 기운이 점점 좋아져서 내가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작은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고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허투루 듣지 마시고 맞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이분들은 올해는 가을에 운이 조금 늦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을부터가 아니라 내년에 언제라고 있어요. 본인의 삼재가 지나야 된다. 본인의 삼재가 지나는 건 본인 음력으로 생일달이 지나야 된다. 생일이 지나야 내년에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내가 꿈틀꿈틀 운이 트인다. 이 33세 기사생분들은 그때까지 꼭 삼재풀이 하시고 홍수매기 하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내가 애고넥셀도 피하시고 그리고 삼재 팔란도 막아가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가 도약을 할수 있다. 다음은 45세 정사생 뱀띠분들입니다. 운 들어오셨죠? 정말 좋은 운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사생 뱀띠분들은요,
정말 기회가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도 해도 안 돼. 뭐가 하려면 안 되고, 나를 자꾸 누가, 사람도 나를 막고, 운도, 보이지 않는 운도 나를 막고, 되는 일도 없고, 내 주위에 뭐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나를 도와주는 귀인수도 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려는 일들도 머리에서 번뜩번뜩 누가 도와주셔요? 조상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번뜩번뜩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를, 이거 뭐지? 이거 해볼까? 아니면 이거 좀 관심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언제부터? 올 가을부터. 그러니까 이런 분들 운 받으셔야겠죠. 운을. 재수맞이, 운맞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크게 안 들으셔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들으셔서 이렇게 운을 좀 바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인수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날 도와주려고 옆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도, 내가 밥그릇을 못 받아 먹으면 그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운이 들었을 때는 귀인도 따르고, 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일들도, 좋은 일들이 많이, 성사될 일들이 진을 치는 는데 내가 내 밥그릇을 못 지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45세 정사생 뱀띠 분들은 정말 횡재 수도 있으세요. 주식에 이렇게 주식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요. 주식의 운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단타로. 짧게 짧게. 길게 하지 마세요. 단타로. 짧으면 3일에서 일주일 단타로 하세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식도 슬슬 접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세계적으로 기운이 많이 흔들릴 때가 왔다. 언제부터? 올 가을부터 왔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님들이 일러주실 때에는 나쁜 건꼭 맞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횡재수도 이제 조금 자리매김을 좀 정리정돈을 하셔라.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하지만 단타의 운은 있다. 우리 45세 정사생 뱀띠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운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좀잘 받아드시면 될것 같아요. 결혼 운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45세 정사생 뱀띠분들은요, 결혼운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럴 때또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 바람수도 들어오죠. 결혼을 안 하신 미혼인 분들은 결혼운이 들어와서 축하해 줘야 될 일들이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데,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이성의 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성의 운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바람 안 나게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녀 상관없이 남자도 바람운이 들어오고 여자도 바람운이 세게 들어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의 운이 강하게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엮이는 사람들하고 일로써 풀어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염분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라. 여러 가지 좋은 운들이, 기운들이 많이 많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운들 받으셔서, 이거는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나쁜 거는 막아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한 7, 8년 이상 운이 크게 들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운들 잘 받고 가세요. 다음은 57세 을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정말 우리 을사생 뱀띠분들은요, 너무너무 반반이 확 갈려요.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 근데 이 좋았던 분들까지도 이한 3, 4년, 한 4, 5년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삼재팔란을 톡톡히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운이 열리세요. 언제부터? 가을부터. 이제부터 운이 제2의 인생의 서막이 열린다. 제2의.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운이 큰 대운이 들어오셨어요.
어떤 운이냐? 성주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문사운으로 작용된다라고 제가 크게는 문사운. 어떤,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의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문사운이에요, 여러분. 다 도장 찍는 게 문서죠. 문서, 좋은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옳은 문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주운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성주운을 또 이렇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그걸 잘 이어가기 위해서도 또 10년간 성주운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성주운을 57세에 받아놓으면 그게 10년간 작용을 합니다. 근데 58세, 59세에 가서 내가 운도 없는데 성주운 받아주세요. 그때는 이제 버스 떠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이 들었을 때 성주운도 받으셔야 돼요. 되고. 또 그래서 그 성주운을 옳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10년간 그 성주운 바람으로 인해서 좋은 문서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큰 운이 들었습니다. 57세 을사생 뱀띠분들은요. 올해부터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크게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말 안 좋으신 분들과 굉장히 좋으신 분들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막아가시고 좋으신 분들은 크게 운 받으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을사생 이 뱀띠분들은요. 정말 큰 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부동산 운도 올해 들어오고요. 귀인수도 들어오고요. 사업의 운도 이제 널리 널리 번창할 운들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용기 내세요. 지금까지 안 좋아서 정말 내가 죽어라 죽어라 했던 분들도 운의 기운이 확 바뀌면요.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정말 이 운을 잘 잡으셔서 내가 이렇게 운을 잘 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69세 개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잠시 잠깐 내가 올해 대수대명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요. 이 대수대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까 33세 기사생분들과 같이 언제까지? 내년 본인의 생일달이 지날 때까지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이 대수대명의 운도 바뀌고 또 삼재의 운도 바뀌기 때문에 이분들은 69세 개사생 뱀띠분들은 운이 들었지만 올 가을부터 운은 바뀝니다. 왜? 내년 운이 미리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하지만 아직 발목 잡는 게 좀 남았다 이거죠. 그걸 좀 풀고 가세요. 하나씩 조금 풀고 가시면 내가 내년에 새로운 운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받을 수 있게끔 잘 풀고 가셔라. 이분들은요. 투자나 확장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이 뭘 시작을 하시는 걸 절대 올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푸시고 나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셔야 돼요. 이분들은 69세 개사생 뱀띠분들은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비로소 내 운을 찾아먹을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를 노리셔야 되니까 조금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잘 짚고 넘어가셔라.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셔야 잘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81세 신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이분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말년에 금전운도 괜찮으세요. 이제부터 뭐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지만 아직까지는 금전의 기운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손을 아직은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욕심이 많으세요. 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싶으시 않으신가 봐요. 그런 분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내가 아직까지는 잡고 있어요. 내 기운이 왕성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아직은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으시니까 뭐 정리를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금전에 대한 기운도 뻗치셨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또 운기도 살아나기 때문에 건강도 지키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뱀띠분들을 잘 짚어드렸는데요. 본인의 개개인의 사주팔자 물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태어난 연월일시가 다르고 또 내 조상이 다르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터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모두 다 복합적으로 하나하나 맞아 떨어져 가야 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대가 조상이 이렇게 복을 닦아야
자손이 가서 터 좋은 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터도 기운을 맞춰가고, 내 올해의 운도 맞춰가고, 가족의 운도 맞춰가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무슨 일 있으면 다 지나고 나서 발등에 불 떨어지고 전화를 주시는데요. 미리미리 돌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짚어가시고, 코로나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오늘 하루를 막아가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버텨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좋은 해운년 그리고 운을 기운을 하루라도 빨리 내가 땡겨올 수 있는지 이런 것좀 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시고 또 하반기에 운 들으신 뱀띠분들은 더더욱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네. 뱀띠분들 시간인데요. 네. 뱀띠분들 운세는 어떠실까요? 네. 이번 시간도요, 네. 신축년 한 해, 1년 운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뱀띠분들 운세 짚어볼까 합니다. 네, 뱀띠분들 먼저 성향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뱀띠분들은요, 차분하시죠. 굉장히 차분하시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으십니다. 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은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은밀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본인의 내색을 잘안 하세요. 그래서 조금 또 다른 면으로는 인색해 보일 수도 있다. 표현을 잘안 하시니까 인색해 보일 수 있다. 근데 조금 은큼하다, 은밀하다, 뭐 인색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으시네요. 또 뱀띠분들 중에는요. 사업가도 많으시고요. 외교가, 정치가가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보여져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죠, 뱀띠분들이. 근데 뱀띠분들 올한 해는 아직 삼재가 남아있죠. 지금은 나가는, 신축년 올한 해는요, 나가는 삼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올해 나가지 않습니다. 내년 본인의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삼재가 끝이 난다. 그러니까 뱀띠분들은요, 올한 해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올해가 나가는 삼재에 해당도 되지만요, 또 신축년에 소띠랑 이렇게 궁합이 좋기 때문에 삼합이 들어있어서요, 그렇게 나쁜 삼재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삼재는 삼재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겠어요? 삼재풀이 하셔야겠죠? 또, 홍수매기 하셔야겠죠. 잊지 마시고 정초에 다들 하십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아직 시간 있으시니까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꼭 삼재 푸시고요. 그리고 홍수매기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내년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올 신축년에는요. 삼재지만 복삼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상승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재여도 재물의 기운은 상승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큰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조금씩 펼쳐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21세 신사생 뱀띠분들 먼저 짚어보겠는데요. 우리 21살 뱀띠분들은 뭐 학생분들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일찍 취업에 이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있으시겠는데요. 학생분들은요, 올해 학업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시겠어요.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죠. 왜? 기운이 좋으니까. 올해는 기운이 좋게 도니까 공부하는데도 잘 되고, 이렇게 학업에도 충실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학업에 집중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도 좋게 나오겠죠? 네, 올한 해는 학교 생활도 잘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요,
금전의 운이 있으십니다. 21살인데 무슨 금전의 운이 있겠냐 하지만 또 알바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아르바이트도 잘 잡히고 또 일하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도 잘 타겠죠. 그래서 금전의 운도 들어오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구직자 이렇게 벌써부터 빨리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구직자분들은요. 직장 운도 좋게 나오시고요. 삼재지만 대길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21세 신사생 뱀띠분들 중에 여자분은요. 남자친구분들과 이별수 있으시겠습니다. 이별수가 들어오시고요. 남자친구로 인해서 다툼수도 잦아지겠다. 왜 다투겠어요? 새로운 만남이 있으려고 하니까 구남친은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인연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새로운 인연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준비하셔야 되니까 새로운 남친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운이니까요. 한번 잘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33세 기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요. 올해가 조금 힘든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하던 일의 변화, 변동이 많은 한 해가 되겠다. 어떤 식으로? 나쁜 식으로. 그러니까 불길한 한 해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본인이 변화, 변동을 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이동을 해야겠다.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자칫하다가는 올 한 해를 그냥 놀고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올해는 좋겠어요. 33세 기사생 뱀띠분들은요. 다른 뱀띠분들보다 많이 안 좋은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변화 변동수를 주지 말고 있는 자리를 지키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가 않으니 준비하시는 일은 내년으로 미루셔라. 내년으로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내년에 하시더라도 올 한 해 하시던 일 하시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내년에 이렇게 활기차게 또 내년을 맞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로 삼으셔라 이렇게 나오고요. 자손의 운은 생기겠지만 부부 사이는요. 금이 가는 한 해가 되겠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운기가 안 좋은 삼재의 영향을 타서 부부 사이도 이렇게 갈라놓는 이렇게 형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조심조심 이렇게 사이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많이 참아가시는 한 해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넘기셔라 이런 말씀 나오네요. 또 공직자, 관직자들은요. 관제 구설 등 명예에 훼손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본분을 잊지 마라. 관직자, 공직자들은요. 명예훼손, 관제구설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경영자들 있으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가들,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관리를 잘못하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조금 경영자들은 각별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올 한 해를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넘기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45세 정사생 뱀띠분들인데요. 미혼이신 분들은요. 올해 인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결혼도 하겠다. 결혼도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귀인수도 들어오십니다. 나를 도와주는 귀인수. 45세 정사생 뱀띠분들은 올해가 복삼재로 여겨지네요. 올해가 굉장히 좋은 복삼재로 여겨지고요. 또 이분들은요. 올해 횡재수도 있으십니다. 좋은 꿈을 꾸었을 때는요. 복권도 한번 사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꿈일까요, 여러분? 똥꿈도 있겠고요. 우리가 또 금,
금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 같은 꿈을 꾸었을 때도 참 좋은 꿈이라고 하고요. 또 물꿈 있으시죠? 물꿈. 물이 근데 좀 맑은 물이어야 돼요. 이렇게 진흙탕이나 흙이 있는 색깔이 좀 짙은 이런 색은 좀 안 좋고요. 물이 맑은 에메랄드빛 같은 이렇게 맑은 물, 이런 깨끗한 물꿈을 꾸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꿈으로 여겨지고요. 또 여러분들 제일 또 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돼지꿈 있으시죠? 돼지꿈을 꾸었을 때도 좋은 꿈으로 여겨지니까요. 이럴 때는 복권 한번 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조상의 꿈이 있는데요. 조상님이 예를 들면 나에게 무슨 금은보화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돈보따리를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재산 같은 이런 그런 걸 넘겨주는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한번 복권을 사는 횡재수에도 맞아보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조상님이 꿈에 나오셨을 때 좀 옷차림이 허름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말라서 얼굴 표정도 안 좋다든지 이러면 별로 좋은 꿈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왜 그런지 좀 상담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또요, 재물의 운은 상승되지만 돈 거래는 안 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조금 이렇게 돈을 버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돼서 돈이 조금 움직이실 텐데, 그 돈을 예를 들면 빌려준다든지 어디에 투자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라. 그냥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57세 을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태어나서 작년까지 56세까지 제1의 인생이었을 테고요. 또 올해 57세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펼쳐지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재인데도 운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떤 운이요? 성주운.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성주운이 크게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까지와 다르게 57세에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시는데요. 작년까지 삼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올해부터 다시 그 기회를 꼭 잡으셔서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또 남자분들의 경우인데요. 남자는 여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시고요. 여자분들은 또 남성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미혼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수로 인해서 이렇게 인연의 합을 이루시겠지만, 기혼이신 분들에게는 이런 인연수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시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단 조심하셔야 할 게 또 관제, 송사 이런 게 또 항상 따라다니고, 올해는 특히나 내년에 본인의 생일달까지는 관제, 송사가 따를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셔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또요, 사고수,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사고수는 어떤 사고수겠어요? 이렇게 교통사고, 내가 교통사고를 내도 사고지만 당하는 것도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투자는 올해는 절대 하지 마셔라. 새로운 일을 기획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한 투자는, 본인의 생년월일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봄부터 운이 들어오시거나, 어떤 분들은 여름부터, 어떤 분들은 하반기인 가을 겨울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하시는 거는 조금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언제가 최적의 적당한 시기인지를 짚어가시는 게 현명하시리라 생각 듭니다. 그렇게 한 번씩은 꼭 짚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69세 개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올 신축년 한 해의 운세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9수에 드셨죠. 9수도 9수지만요. 삼재에다가 9수에다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 수이기 때문에
올해 각별히 조심하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모든 경영인들은요, 투자 또는 확장 또는 개설 등이 불리한 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나오네요. 올해는 절대 투자, 확장, 개설 등을 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동산 운은 있지만은요, 손재가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시에 철저히 이렇게 서류 제대로 좀 확인 좀 꼼꼼히 하셔야겠어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올 한해는 문서나 매매운이 그래도 활발히 보여지겠다, 움직이겠다. 하지만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잘 체크하시고 손재가 따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81세 신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올 한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으세요. 81세 신사생 뱀띠분들 올해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요, 좀 괜찮으세요. 운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전 거래는 금물이라는 거, 절대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또 음력으로 4월에서 6월만 잘 넘기시면요, 올 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올 한 해는 조금 상갓집만 삼재가 드셨을 때는 이렇게 악으로 재앙이 또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운이 좋을 때에도 안 좋은 거는 멀리 해야 되지만 운이 안 좋을 때에는요, 특히나 이런 상갓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돌잔치, 잔치집에도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만큼은 조금 삼가하시면서 조금씩 주의하시면서 넘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오늘 시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점이 있는데요. 69세 개사생 뱀띠분들은요, 올 한 해를 잘 넘기시려면 반드시 대수대명과 살풀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넘기셔야 내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내 목숨값이라 생각하시고요. 올해는 꼭 대수대명 그리고 살풀이, 뭐 삼재풀이 이거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수대명 할 때 삼재풀이도 하고요, 홍수매기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살풀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뱀띠분들은 아직 삼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재풀이와 홍수매기 꼭 하셔야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안 좋으신 69세 개사생 뱀띠분들은 대수대명, 삼재풀이, 홍수매기, 살풀이 다 같이 하셔라. 따로따로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몫에 할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꼭 이렇게 하셔서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